네, 안녕하세요. 생물탐험대 생생생생탐입니다. 오늘 나가는 곳은 서울에 위치한 바로 뉴칼레도니아 정글 개코스 리퍼블릭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선유도역 1번 출구에서 성인 걸음으로 1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서울에서 원래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또 주차 공간도 찾아야 되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개코스 리퍼블릭 인트로. 개코스 리퍼블릭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 개코스 리퍼블릭은 팀 레이라는 활동을 하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유도역의 오픈 사육방 형식으로 차린다고요. 저는 이제 리키에너스랑 가골 개코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삼성님은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중에 고퀄리티 크레스티드 개코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뉴칼레도니아 아이들 크레스티드 개코, 가고일, 차와 마지막으로 대장인 리키에너스까지 전부 다 그럼 직접 브리딩 하는 건가요? 네, 전부 직접 브리딩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리키에너스는 성체가 약 한 70마리 정도? 70마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마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오, 진짜? 아니, 어디 가서 리키에너스 하면 한 10마리 정도면 많다라고 하는데 70마리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그 생물빵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네, 오픈 생물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런 거는 있고, 아니면 네,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11시부터 8시까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픈을 하고 있고요. 아무 때나 편하게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고 개체 구경하시고 비거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월요일만 빼놓고 여러분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부터 8시까지 아무렇게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아이들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개코스 리퍼블릭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와, 아니 근데 네. 아니, 아니 일단 개체 보기 전에 이게 사육장이에요? 네, 저희는 다 이제 비바로 최대한 사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와, 아무래도 비바에 있을 때 조금 더 이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거 다 생화죠 지금? 네, 그럼 다 생화입니다. 와, 아니 근데 잠깐 봤는데 오, 여기 사육장, 여기 사육장 전부 다 지금 비바리움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개체도 보고 이쁜 비바리움도 구경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리키에너스 친구인가요? 네, 리키에너스 중에 그랜드테라에 사는 고로라는 로컬인데. 그랜드테라에 사는 고로. 네. 아, 이 친구의 특징이 혹시 어떤 거 있을까요? 얘는 등에 선명한 선이 되게 특징이거든요. 맞아요. 약간 스트라이프처럼 리키에서는 본 적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새끼 때부터 이제 로컬을 구분할 수 있는 로컬이고요. 아, 이 등에 있는 줄무늬로? 네. 오, 얘네도 이 친구는 지금 다 큰 건가요? 조금 더 커야 돼요. 아직은 완성체는 아니고. 네. 네. 아직은 조금 더 커야 되고 바로 옆에 완전 큰 애가 있고. 아, 그럼 이 친구도 같은 고로? 네, 고로고. 고로는 약 지금 국내에서 제가 세 쌍 정도 번식하고 있어요. 세 쌍이요? 아, 이 친구가 다 큰 건가요? 네. 어, 이 친구는 좀 색깔이 틀리네요. 아까 네, 그 전에 스팟색이 조금 다른데. 네. 얘는 되게 해외에서 비싸게 데려온 애여서. 아, 근데 방금 전에 그럼 그 아이랑 요 친구랑 네. 파이업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니라 네네. 약간 퀄리티의 차이? 그런 건가요? 아, 퀄리티는 고로는 보통 이제 스팟보다는 이제 네. 스트라이프를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팟은 개체마다 조금씩 다른 애들이 있는데 얘가 조금 유독 노랗게 자라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카나와라고 아일랜드 로컬 중에 화려하게 자라는 친구거든요. 아일랜드 로컬에 화려하게 자라는 카나와. 우와, 뭐야? 오! 어, 요 친구 완벽하게 파이업된 게 아니죠, 지금? 네. 와, 근데 요 친구 진짜 보면 노래가 절로 생각나는데요? 봄바람 휘날리며! 꼬리! 아니, 약간 진짜 벚꽃 흩날리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벚꽃의 계절이잖아요. 아, 그치. 선유도 앞에도 벚꽃 많죠? 많이 폈는데, 지금 네.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 아, 많이 떨어졌나요?
와, 근데 요 친구 진짜 너무 이뻐요. 요 분홍분홍한 게요 친구의 특징인가 봐요. 네, 얘네는 발색이 이제 퍼플색이랑 네. 핑크색, 그리고 하얀색 점까지 생긴 애들인데, 와. 아일랜드에서는 되게 고가인 로컬을 아, 요 하나 친구 나오는데, 그러면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얘네는 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아니, 근데 요 개체도 너무 이쁜데, 아, 여러분들, 식물에 눈이 많이 가죠, 진짜. 와, 요 비바리움 꾸며놓으신 게 지금 다 식물들이 다 생하고요. 요런 나무들도 전부 다, 큐브랑, 그 다음에 보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개체도 이쁘고, 사육장도 이쁘고, 요렇게 또 쏴주는 LED까지. 그리고 또 다른 개체 볼수 있을까요? 네. 얘도 이제 카나와 암컷인데, 카나와요? 네, 아까 보여드린 아일랜드에서 되게 네. 고가의 로컬인 카나와인데, 이제 머리를 보시면은 다 이제 발색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와. 근데 카나와가 네. 약간 아까 나왔던 리키드에 비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게 짜잘짜잘하다? 약간 좀 많이 차 있다?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좀 약간 이런 무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게 되게 막그 빈틈없이 차 있다? 요 친구가 아일랜드에서 네. 가장 인기 많고 가장 이쁘고 가장 고가인 친구가 맞나요? 요 아, 친구가. 그쵸. 그 카나와가 유명한. 되게 구하기 힘들고, 이제 꽉차 있는 거는 다 이제 네. 그런 애들만 이제 선별해서 골라왔기 때문에, 예, 와. 모든 카나와가 이렇게 생기진 않을 거야. 아, 되게 그래요? 아이들마다 오. 좀 다릅니다. 아. 얘는 이제 하이핑크 노아미라고, 하이핑크 그냥 누아미? 일반적인 노아미보다 이제 네. 스팟에 빨간 애들을 골라서 붙여서 만든 애거든요. 오. 와, 근데 요 친구도 진짜 그 꽃잎 휘날리는 것처럼 되게 두꺼운데요? 이 스팟이? 얘는 이제 얘보다는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네. 같은 로컬인 노아미. 아, 같은 로컬인데, 아, 지금 요 핑크핑크한 발색이 많이 도는 게더 고컬 라인인 네. 건가요? 이렇게 같은 로컬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와, 진짜 여러분들 딱 눈에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 고컬과, 그 다음에 저컬은 아니지. 그쵸. 저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고컬과 그냥 일반적인 누아미? 네네. 네, 요 차이를 좀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전부 다 테임이 되어 있나 봐요. 아, 리키가 네. 평소에는 되게 순한데, 이제 산란철에만, 브리딩 시즌에만 조금 사납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나와 아. 암컷은 다 이제 좀 순하죠. 아, 따로 테임이라고 할 것까진 없고, 네네. 그냥. 와, 요 친구는 어떤 아이인가요? 얘는 이제 그랜드테라의 포인지미에라는 로컬인데, 오, 요 친구는 근데 많이 큰것 같아요. 리키에너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자라는 아, 로컬 요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가요? 오. 근데 다 자란 거는 아니죠, 지금. 지금 다 자란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완전 다 자란 거고, 네. 가장, 리키 중에 가장 리키 중에 가장 크게 크는 친구. 네. 와. 얘네는 이제 조금 마르고 길쭉하게 자라고요. 아. 그리고 눈이랑 코까지 이제 주둥이가 조금 길쭉한 게 특징이죠. 와, 근데 요 친구 되게 뭐라 그러지? 약간 악어 같이 생겼다? 네. 와. 얘는 저번에 쟀을 때 36cm 정도? 네. 36cm요? 이게 여기서부터 하면은 제팔 끝까지 오니까. 와, 진짜 큰것 같아요. 근데 요 친구는 약간 무늬나 이런 패턴이 별로 없네요. 네. 되게 이제 다크한 다크 초콜릿 색깔에 그리고 약간 그물 패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스팟도 얇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얘는 그냥 누아미인데 이제 노멀이거든요, 이 친구가. 되게 가장 전형적인 아일랜드의 누아미 특징입니다, 얘는. 그러면 네네. 리키 중에서 이렇게 이제 가장 보편화된 아이를 입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분양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보통 저희는 80부터 시작을 하고요. 80만 원 네, 정도? 이게 목표가 브리딩한 건 저렴하게 이제 분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리키의 대중화를 위해서. 오, 아, 리키의 대중화를 위해서 네. 요번 시즌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쵸. 아무래도 성체가 많다 보니까 알도 그만큼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 YNK 랩타일에서도 네. 리키의 보편화, 대중화에 힘을 써도 될까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YNK 랩타일에서 또 리키 친구들을 저희 또 이제 개코 리퍼블릭에서 또 많이 데려와가지고 저희도 한번 대중화에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무슨 뭐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앞에서 봤던 방보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이제 산란하고 있는 암컷들이 밖에 쇼룸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다 이제 산란실로 옮겨서 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우와, 이거는 또 사육장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렉사라는 곳에서 새로 나온 사육장인데. 아, 좀 약간 대형 부지류들을 위한 그런 네네. 사육장인가 봐요? 사용하기 되게 편합니다. 오. 여기는. 얘도 이제 카나와 암컷이고요. 요 친구도 지금 산란. 네, 산란하고 있어서 여기 옮겨졌어요. 오, 오늘 진짜? 내일이면 나올. 아, 진짜요? 네. 아, 또 조심스럽네요. 아, 다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또 리키에너스를 또 이렇게 브리딩, 전문적으로 브리딩 하시니까. 여기는 이제 하이핑크 누아미요. 하이핑크 누아미. 와. 네, 진짜 카나와만큼 좋은 애여서. 우와, 여기 스팟에 있는 이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호인님의 암컷. 이제. 스컷이랑 메이팅. 우와, 이 친구는 왜 이래요, 색깔이? 발색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우와, 원래 이게 진짜 그러면 파이업된 진짜 네. 모습? 오,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블랙 드래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컬 중에 하나. 아, 진짜요? 아, 근데 저도 약간 그 봄바람 휘날리며 네. 보다는 약간 이렇게 뭐 좀 약간 남자스럽고 약간 상남자스러운 요 블랙 드래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요 친구 진짜 이쁘다. 요 친구도 지금 그러면 산란을 하고 있는 네, 준비 중인 거죠? 얘는 다음 주쯤? 지금 만져보면 알이 잡혀가지고. 우와, 그래요? 네. 와, 그러면 요 친구도 알을 낳고 태어나면 저희 YNK 랩타일에서 자, 다음 아이는 얘도 이제 포인 암컷인데. 오, 깜짝이야. 아, 저 이긴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색깔의 변화가. 이 친구는 약간 뭐라고 되지? 패턴이 되게 진한. 오, 네, 맞아요. 네. 약간 패턴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네요. 약간 번개 모양처럼. 오, 이 친구는 이름이 뭔가요? 얘도 포인님의 똑같은 애인데. 아,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얘네. 와, 진짜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UI랑 방금 UI랑 똑같은 로컬인지. 와, 진짜 신기하다. 이 친구도 지금 산란을 하고 있고. 이거 또 특이한 게 이제 멜라니스틱이라고. 아, 리키도 멜라니스틱이 있나요? 네. 얘는 햇 멜라니스틱인데 멜라니스틱이 열성이어서 이제. 우와. 아니, 해시면 지금 네. 발현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멜라니스틱 아이도 있나요, 지금? 네, 멜라니스틱 아이 있어요. 우와, 근데 요 친구도 근데 해시인데 왜 뭔가 멜라니스틱 같지? 발색이 이뻐가지고 얘네. 그러니까요, 발색이 약간 좀 되게 멜라멜라 한 것 같아요. 요 친구가 멜라니스틱인가요? 네, 얘가 멜라니스틱 유전이 발현된 멜라니스틱 아이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원래는 색깔이 까만데 네. 좀 그레이 페이즈라고 색깔이 네. 빠지는 시기가 와요, 얘네들이. 오. 아, 그러면 이 친구도 색감이 올라오면 그러면 약간 그 멜라니스틱 특유의 네. 그 검정검정한 모습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 친구 이렇게 패턴이나 무늬도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이렇게 리키 친구들을 진짜 계속 보니까 리키에 대해서 되게 호감이라고 해야 되나? 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 포인트마다 다 다르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지금 산란 중이니까 빨리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